네, 이번 동작은 브릿지 자세라고 하는 세트 반다사나 변형 동작이에요. 이제 진짜로 코어 운동에 들어갑니다. 오, 준비되셨나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옆으로 돌아서 네. 매트 좁은 면을 바라보고 앉아볼게요. 엉덩이랑 발꿈치 사이가 너무 멀지 않게 하시고 그대로 무릎 뒤를 잡아서 스르르르 누워 내려가요. 자, 여기에서 우리 발 뒤꿈치 조금만 더 엉덩이 쪽으로 당겨오시고요. 양손은 매트 옆 골반에 내려놓을게요. 그대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엉덩이를 들어 올릴 거예요. 엉덩이부터 우리 윗가슴을 천장으로 조금만 더. 자, 이때 복부 힘 풀어져 있으면 안 되죠. 복부부터 양쪽 엉덩이, 허벅지 뒤쪽까지 힘. 자, 이 자세 많이 해보셨죠? 네, 이 자세는 웨이트 할 때도 몇 번 해봤어요. 오. 자, 여기에서 네. 우리 양손으로 발목을 한번 잡아볼 거예요. 발목이 너무 멀면 네. 발목을 조금만 더 당겨서 잡고 양쪽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귀랑 어깨 사이 멀어지게 할게요. 자, 무릎은 정면 방향으로 에너지 뿜뿜. 셋. 뒷목 길게 하고요. 자, 양쪽 어깨 매트에 더 내려놓을게요. 둘. 하나. 자, 그대로 발목 풀어주시고 내쉬는 숨에 척추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내려놓습니다. 고개 한번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목의 긴장 풀어보세요. 편한 방향으로 몸을 돌려서 천천히 일어나 앉아봅니다. 후이씨. 네. 자, 이 동작은 어디에 가장 자극이 많이 왔어요? 저는 사실 힙에 제일 많이 힘이 갔고요. 왜냐면 버티기 위해서. 맞아요. 복부,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뒤쪽까지. 그리고 제가 이 브릿지 자세의 변형 동작을 여러 가지 챙겨왔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제가 미리 보여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보여주시는 거면 괜찮죠. 따라도 하실 건데.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네. 첫 번째 동작 때 네. 요가 동작 점수를 매기지 못했는데 아. 다시 매길 거예요. 아, 네. 까먹으신 줄 알았는데. 아, 아니에요. 생각났어. 네. 자, 누운 상태에서 똑같이 브릿지 자세 올라갔어요. 여기에서 우리 코어 운동이니까 오늘은 한 다리 들고 뻗어요. 자, 마시고 양쪽 엉덩이 높이 동일.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8가지 가볼게요. 자, 이 동작 유지하실 때는 왼쪽 엉덩이 더 강하게 힘을 줘서 한쪽으로 골반이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동작을 봐드리죠. 먼저 누워보실 거고. 자, 두 다리는 골반 너비. 자, 마시고 내쉬면서 먼저 좋아요. 엉덩이부터 들어 올렸어요. 자, 이 동작 하실 때 네. 발 뒤꿈치랑 엉덩이 사이가 너무 멀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당겨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른 다리 그대로 테이블탑으로 당겨오세요. 자, 발등 한번 가볍게 밀어볼까요? 코인으로. 아니, 무릎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 엉덩이 높이 동일하게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무릎을 쭉 펴고. 자, 8번 갈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45도 내려요. 네. 마시면서 돌아오고 무릎 구부리지 말고. 아, 구부리지 둘. 말고요. 마시고 셋. 좋아요. 마시고 넷. 오, 잘하시는데요. 마시고 다섯. 오른쪽 엉덩이 더 들어올려요. 마시고 카운트 까먹었어요, 저. 여섯. 일곱. 네. 마시고 일곱. 여덟에서 잠깐만 홀딩. 조금만 더 엉덩이 들어올리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무릎 접고 내려놓고 엉덩이 높이 잡고 네. 천천히 척추 위에서부터 다운. 와.
웨이트를 하셨다고 해서 그런지 네. 확실히 코어 힘이 좋아요. 그래서 이번 동작은요. 네. 기대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8점. 오, 진짜요? 네. 웬일? 좋아요. 코어 힘 좋아요. 역시 허벅지에서 나오는 그 힘이 있었어. 허벅지가 네. 원천이에요. 네, 그럼 저희 좀 쉬었다 갈게요.